저보다 한 살 더 먹은 우유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나온 커피우예요. 아마 이 우유를 가장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먹으면은 추억도 나고 다른 것들은 계속 용기가 변했잖아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울컥하네요. 이번에 새롭게 모카 우유까지 나왔어요. 요즘은 커피도 모카 커피가 저도 많이 마시는데 제가 먹고 난 느낌은 좀 더 진한 맛은 커피 맛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맛이 모카가 좀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맛보다는 좀 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카 커피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모카 우유를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얼려서 드시면 좋거든요. 뜯어가지고 이거를 샤베트 비슷하게 드시면 좋아요. 인형이 넘어졌네요. 이거 보면 왠지 친구 같고 애틋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